그 세안 측에서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준양산 체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자체들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네. 그런 건데 다른 지자체들하고 혹시 이전에 어떤 공장 설립이나 이런 것들 계약을 맺으실 때 기밀 유지 협약서를 요구를 해서 들어준 지자체가 있는 건가요? 네. 처음이라고 하셨는데. 뭐 무슨 말씀이세요?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만나서 이미 제천 이외 다른 지자체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. 예. 예. 거기 쪽하고는 브리핑을 다 받고 저희가 기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거기 어디죠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. 기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한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런칭쇼 마치시고 네. 제천 지역에서 혹시 뭐 규모는 뭐 좀 작겠지만 네. 일종의 그 런칭쇼를 하실 혹시 의향은 있으신가요? 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 그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봤습니다. 네, 검토 좋은 의견이기 네.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해주신 투자 부분에 대한 거랑 뭐 생산 계획 같은 것들, 네네.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. 네네. 협의가 공유가 돼 있는 전시와 네. 그것 중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. 아 사실은 그걸 공유하고 소프트 카피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도 안 해주셔서 저희가 그냥 하드 카피로 그냥 드렸거든요. 네네.